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보겠습니다. 김쾌남님께서 LG전자를 갖고 계시는데요. 13만 8,5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30% 비중 갖고 계십니다. 쾌남님께서 2년 전에 장기 투자 계획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. 올해 보유하셨는데요. 오늘 좀 오르네요. 장기 단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. 오늘 정말 LG전자가 폭풍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장중 고점에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고요. 10.83%가 급등한 12만 4,900원 선 마감입니다.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신데 2년 보유하신 채증이 오늘 좀 많이 내려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예. 장기 그리고 또 단기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?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LG전자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간 거를 오랜만에 봅니다.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주식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대감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, 사실상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좀 좋아졌던 시기는 올해 1월부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지금 LG전자가 뭐 오늘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고, 또한 건설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되고 있는데, 사실상 LG전자의 장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. 결국 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어느 정도 부각되는지에 따라 굉장히 좀 전망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은 현 구간에서는 좀 별 다른 저항 구간은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잘 만들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, 아마 상반기 때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.0이 정부에서 좀 로드맵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전자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. 역시 또한 추가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신 구간을 단기 목표가로 일단은 먼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비중이 30% 이상 되는데, 현 구간에서는 지금 뭐 별다른 뭐 제스처를 취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. 사실상 지금 13만 8,500원보다도 14만원대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접근하신 다음에 14만 원 정도 되신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10% 정도는 좀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 LG전자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든 종목은 맞고요. 기대감은 충분하긴 하지만은 그만큼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일단 14만 원까지 돌파를 잘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를 한 15만 원대를 좀 잡으셔서 15만 원대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반 정도는 좀 털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산업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더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 목표가는 한 18만 원까지는 바라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한 14만 원대까지 빠르게 상승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일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비중이 한 30%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시드머니가 있으시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모멘텀은 상당히 좋고요. 기업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4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. 그 다음에 18만 원까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목표가마다 비중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LG전자, 로봇, 그리고 오늘 한 증권사에서 전장 사업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급등세가 나왔죠. 특히 로봇 관련한 정책 발표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LG전자 단기적인 목표 주가 14만 원 선에서 비중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요. 2차 목표가 15만 원 선에서 절반 줄이는 것 권하고 있습니다. 장기 목표가는 18만 원 선까지 내다보면서 대응하자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.
자,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0235-8200번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털어주시면 됩니다. 종목의 매수가, 또 비중, 종목명 남겨주셔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, 고민되시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세세하게 진단해드릴게요.